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축구이신 리오넬 메시의 중국 친선전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은 오는 15일 중국 베이징 어커츠 스타디움에서 호주와의 친선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중국이 유치한 이번 친선전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이번 친선전에서 아르헨티나 측에 최소 500만 달러의 대전료를 준 것으로 전해졌으며 노소 사태를 위원회 방지하기 위해 메시가 최소 45분 출전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는 이 친선전의 티켓 가격이 최소 682위안부터 최대 8,800위안일 거라 전한 가운데 이미 티켓팅 전쟁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작년 카타르에서 열린 피파 월드컵 우승 이후 많은 팀들의 대전 요청을 받으며 대전료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중국에서 호두를 상대한 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와 친선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이 중국에서 예의매치를 진행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